지금부터 허파견 사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 모두 복 많이 받으셨어요. 예. 예. 부처님 덕에 우리는 삶의 바른 이치를 깨닫고 또 바른 이치를 행해서 결국은 이제 복은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를 알도록 해준 분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그렇게 이제 감사하고 또 부처님께 축하 생일을 축하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불자가 불자된 도리로서 초파일을 보내는 그런 그 관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법화경 사경이 한 품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품 권수론 권제2 신의 품 제4 법화경 28품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품 신의 품 믿을 신자 이해할 해자 믿고 이해한 것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4대 제자, 뭐, 10대 제자란 말도 있고, 한데, 여기는 이제 4대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4대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 앞에서 이제 사리불 이야기가 있었죠. 사리불은 아주 특별한 그런 그 분으로, 그렇게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아마 그렇게 존중을 받았나 봐요. 사리불은 아주 뛰어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지혜일 사리불이고 또 이해도 물론 이제 밝고 법을 잘 알고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이치도 잘 알고 또 세상사도 잘 알아가지고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그 뭐야 기원정사 불교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사찰이 기원정사인데 지금은 이제 터만 남았습니다만은 그 기원정사를 이제 지을 때 총감독을 사리불 제자가 했다는 것입니다. 설계도 사리불이 하고 자재 구입도 사리불이 하고 전부 공사 감리 감독을 전부 사리불이 맡아서 할 정도로 세상사에도 그렇게 밝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학적인 뭐 부분이라든지 건축에 관한 거라든지 그 당시로서는 뭐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보면은 그 특별히 사리불만 그렇게 이제 챙겨가지고 그 수기를 주는 그런 대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야기를 통해서 쭉 이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신의 품에 사리불뿐만 아니고 그 외에 또 4대 제자를 이렇게 특별히 이제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불법을 깨달아가는 불법의 아주 그 낮은 차원에서부터 높은 차원에 이르기까지 차츰차츰 깨달아가는 그런 그 과정을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아주 비유가 뛰어나죠. 아주 뛰어난 비유입니다. 그래 이제 한 사람의 어떤 그 소감만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러한 것을 불법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네 사람의 제자가 나와요. 내가 먼저 잠깐 읽고 이게 읽고 이제 저 개성 같으면 또 그런데 이게 단락 나눠진 거 띄어진 거 이런 것들이 또 늘 내가 이제 이걸 예습을 하고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게 그 부분이라 어떻게 하면은 그걸 이제 아주 매끄럽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번 새로운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4대 성문의 환희라고 해서 4대 넉사자고 큰대자 네 분의 큰 성문, 성문이라고 하면 뭡니까? 소리를 부처님 설법하시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이룬 또 믿고 이해하게 된 그런 그 경지에 있는 사람들을 성문 그래요. 우리 모두가 성문입니다. 성문 연각 그다음에 보살 불 이제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이제 나눌 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성문에 해당돼요. 왜냐 부처님의 설법 소리를 늘 이제 마음에 새기고 다시 그것을 재해석하고 또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을 이제 듣거나 보거나 읽거나 이게 똑같은 형식이니까 그것을 이제 듣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런 그 느낌 또 깨달음 막 이런 것을 우리의 그 공부로 또 우리의 정진으로 살아가니까 우리도 모두 이제 성문 제자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4대 성문 네 분의 특별한 분인데 이시해명수보리와 마하가전년과 마하가습과 마하목글년이 여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시해명수보리와 마하가전년과 마하가습과 마하목글년이 여인데 4대 성문 했으니까 네 분 나왔죠. 그때 해명수보리 지혜를 생명으로 삼는 수보리 그렇게 했어요. 수보리 존자를 수식하는 말이 해명입니다. 참 좋죠. 그전에 그 설법을 잘 하시는 무진장 스님이 계셨는데 우리 강원에 법사 강원에 같이 있었어요. 그때 본명이 해명이야. 해명. 문장 스님이 본래 본명이 해명이라고요. 그 수보리는 해공제일 수보리 그러잖아요. 공의 이치를 잘 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혜를 생명으로 하는 수보리 아주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 수보리 존자는 금강경의 주인공이죠. 쉽게 표현하면 금강경에서 나오는 주인공. 그 다음에 마하가전년 마하란 말이 이제 많이 그 등장을 하죠.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 뭐 거기도 이제 마하가 나오고 마하가섭도 마하목걸년 세 사람 다 마하라. 그러니까 그냥 가전년이 있고 마하가전년 있고 그냥 가섭이 있고 마하가섭 있고 마하라는 말은 대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저기 법무사 대웅전 주례를 가면 마하 대법왕이여 그랬어요. 크고 위대한 큰 법의 왕이시여 무단 영무장이라 짧음도 없고 긴 것도 없다. 본래 비조백이여니 본래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거니 그런데 수처 현청왕이라 곳을 따라서 푸른색, 누른색을 나타낸다. 뭐가 그러게? 에? 이 세상에 그런 물건이 뭐가 있어요? 에? 마하 대법왕이여, 크고 큰 법의 왕이여, 무단 영무장, 긴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없다. 아주 위대한 법의 왕인데 긴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없다 그랬어요. 본래 비조백이라 본래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닌데 곳을 따라서 검은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흰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푸른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누른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남자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자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노인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젊은이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스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흑인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백인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곳을 따라서 그 곳을 따른다는 말은 자기의 상황과 인연을 따라서 또는 자기의 지은 업을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다 포함됩니다.
이게 무슨 물건이가 그렇죠? 무슨 물건이 그럴 수 있는 그 물건이 있는 모양인데 그게 뭐겠어요? 한 물건. 한 물건. 한 물건. 글쎄 그건 뭐 0.5점 정도 줄까? 1점도 안 되고. 이럴 때 다 알잖아요. 우리 답은 다 알잖아, 그지? 근데 말을 적절하게 그리고 참 전곡을 찌르는 표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옛날에 제대로 공부한 그 선사 스님들은 고함을 확 치기도 하고 그 주먹을 이제 확 내보이기도 하고 또 하여튼 뭔가 자극을 줘요. 큰 자극을 줍니다. 마음의 충격을 줘요. 그게 이제 옛날 선사 스님들이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이라. 무슨 표현을 해도 똑같아. 그것의 표현이야. 그 물건의 표현이라고 뭐라고 해도. 뭐 하다못해 방구를 끼워도 그 물건의 표현이야. 손뼉을 쳐도 그 물건의 표현이고. 근래 이렇게 주장기를 이렇게 잘 듣는 스님 있죠? 그것도 결국 그 물건 표현이지 딴 거 표현 아니에요. 또 그걸 또 쾅 내리쳐. 그러면 소리 듣잖아요. 내리쳤을 때. 내리치는 것도 그 물건의 표현이고 그 소리를 듣는 것도 그 물건의 표현이라. 마하 대법왕 무단 영무장 본래 비조백 금을 줬다. 그 잘 안 쓰는 글자예요. 그래도 그 사진에 나와. 본래 비조백 수처 현청황. 그 여러분들은 그나마 이런 모습을 나타낸 것은 준수한 거예요, 상당히. 이런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 또 인연들이 또 무수히 많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그런 인연을 지은 것은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은 상당히 좋은 인연을 지었다고 봐야 돼요. 이 시간에 뭐 어떻게 하면은 사기를 좀 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별별 그 자기 업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저부터 복받은 분들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복받은 분들이라. 이렇게 이런 좋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좋은 법문을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 공부한다고 하는 거. 이것도 여기는 이제 법화경하고 화엄경밖에 안 하네. 최고급 공부. 경전 8만 대장경 중에서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공부.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비로소 이제 4대 성문이 말하자면은 자기 그동안 그 수행한 그런 그 소회를 피력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나름대로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간에 그 자기가 불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마 가전년. 가전년은 뭐가 특징이죠? 논이 제일이죠. 논의가 제일이다. 법을 가지고 따지기 좋아요. 법을 가지고 이치를 따지는데 아주 인과의 이야기를 한다 하면 인과에 대한 주제를 딱 내놓으면은 이 사람은 뭐 누구보다도 아주 그 조리정연하게 따지기를 좋아해. 그 다음에 마하가습. 역시 마하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길게 설명을 했는데 마하가습, 가습존자. 그 부처님 제자 중에서 부처님보다도 연세가 훨씬 높고 제일 어른. 그러면서도 상당히 그 연세가 많은데도 부처님보다 더 많이 사셨어요. 또 연세가 본래 더 많은 데다가 더 오래 살았어. 그 이분은 이제 두타가 제일이라. 두타 제일. 두타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떨어버려. 두수라는 뜻인데 떨 두자 떨 숫자.
두타는 이제 인도 말이고 두타를 이제 번역을 하면 두 수라 그래요. 떨 두자, 떨 수자. 예를 들어서 그 음식을 탁발을 해도 딱 자기 먹을 만치만 탁발하고 남겨놓지도 않고 소금을 주더라도 남겨놓지도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옷도 딱 자기 입는 옷 가사 뭐 그렇게 아주 그 참 초탈하고 그 삶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그 집착도 없고 초연하게 사는 그런 분으로서 제일이다. 그래서 이제 두타제일 가섭존자 그래요. 그 다음에 마하목걸련 그냥 목걸련도 있는데 마하목걸련 이제 큰 목걸련 이런 뜻인데 목걸련은 뭐죠? 신통제일 목걸련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 수보리 가전년 마하가섭 그 다음에 마하목걸련 이 네 분이 여기서 4대 성모이다. 법화경에서 그렇게 딱 이제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부처님의 그런 그 제자로서 사리부를 첫째로 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네 분들을 이렇게 또 치는 그런 그 옛날에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하가 이제 세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마하라고 하는 것을 크다 위대하다라고 하지만 무엇이 세상에 위대한가 그 위대함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그 조사 어록에 나와 있는 그런 그 개성을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 그 표현 잘했죠. 마하 대법왕이야 진리의 왕이다 이 말이요. 우리 한 마음이 진리의 왕이지 한 마음 내놓고 뭐가 진리의 왕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하여라 진리의 큰 진리의 왕이여 대법왕 부처님을 두고 하는 말 같지만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도 그렇게 뭐 2600년 전에 80생일을 살다간 그런 그 역사적인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석가모니의 본질이나 우리들의 본질이나 동등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무단영무장 긴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없다. 그 물건은 우리가 육신은 큰 키도 있고 작은 키도 있고 그 뭐 늙은 얼굴도 있고 젊은 얼굴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물건은 진짜 본질의 우리의 얼굴은 장단점이 없어. 장점도 없고 단점도 없어. 무단영무장 본래비조백 검은 것도 없고 흰 것도 없어. 그러면서도 긴 것도 나타내고 짧은 것도 나타내고 검은 것도 나타내고 흰 것도 나타내고 푸른 것도 나타내고 누런 것도 나타내고 장단이 없는데 장단을 나타내고 청황이 없는데 청황을 나타내고 없으니까 마음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돼. 너무 딱 그냥 정해놓고 살면은 그렇게 그 온고집정이가 되고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이 없는 것은 참 답답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죠? 무유정법 그랬잖아요. 고정된 법은 없다. 정답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그 무엇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고집할 거 없어. 고집하면 본인만 괴로워. 그 툭 터져야 돼, 사람이. 사람이 툭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정답을 찾으려면 이제, 물론 찾을 수도 있겠죠. 마하라고 하는 건 성을 이렇게 우리가, 옛날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런 법문까지 연관시켜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 이시 해명 수보리
그때 해명 수보리가 지혜를 생명으로 하는 수보리 그 말입니다. 해명 수보리 마 가전양과 마가습과 선종에서는 마가습을 제일 상수 제자로 치고 또 전통적으로는 사리부를 제일 상수 제자로 치고 그렇습니다. 마가습 마 목걸이니